저거 장난 아니야, 저거? 야, 성인세! 저거 진짜 말만 안 하면 너무 예쁜데. 난 큐티 가을이 될 거야. 난 큐티. 가방을 샀었나 봐요. 멋진데? 멋진 것 같은데. 옆바닥에서 택배를 뜯고 있어. 미친 사람인가 봐. 하나이고객님 아니에요? 맞는데 누구세요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저 택배 뜯고 있었어요. 저 동생이에요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혹시 메일로 택배값 계속 실패한다고 안에 신청했던 분이죠? 맞아요. 안 그래도 제가 그거 보고 아 이분 좀 스타일링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저희가 이제 한번 스타일링을 하러 갈까요? 그럼? 스타일링 해주시는 거예요? 대박! 와, 여러분!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스타일링 해주세요! 저 이제 한번 가볼게요. 저희 몇 시간 동안 있을 거예요? 계속 있으면 안 돼요? 제가 낮에 결혼식에 갔다 왔거든요. 요즘 결혼식이 진짜 많네요. 오늘 룩 소개를 해드리자면 얼굴이 뭔가 뽀용뽀용해지는 화사한 핑크톤의 트위드 원피스 입었는데요. 허리선이 되게 높게 잡혔어가지고 비율도 좋아 보이고 적당히 격식을 차렸지만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는 이런 화사한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. 짠! 다 제 결혼식 오실 거죠? 옷도 다 차려입었고 준비도 다 됐으니까 지안이 한번 불러볼게요. 지안아! 진주 가방을 하나 샀거든요. 여러분이 먼저 봤을 때 어때요? 이게 맞아? 이제 패션 진단서를 보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볼게. 이름 지한이. 이게 진짜 이름이었어, 원래? 이름은 김지한인데 김 빼고 받침 빼고 해서 지한이. 그냥 귀엽게. 지한이. 아니, 초면인데 거의. 저 원래 초면인 사람한테도 항상 이렇게. 아, 그래? 아, 그래? 내가 빨리 적응을 할게. 지한이. 나이는 9라고 적었네? 장난을 쳤네?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. 그냥 9수인 건 다 똑같으니까. 9살인지 29살인지. 알아서 늘 생각하시라고. 잘 어울린다, 안 어울린다 소리 들은 스타일은? 잘 어울리는 건 키치룩, 안 어울리는 건 원피스. 그냥 인간 자체가 너무 키치하긴 해. 진짜요? 내가 인스타 스타일을 봤어, 어느 정도. 힙하면서도 꾸러기 힙합퍼? 그런 룩들을 많이 입더라고, 맞지? 딱 그건 것 같아요. 내가 그렇게 잘했어, 지금? 네. 딱 그건 것 같아요. 꾸러기 힙합퍼? 평소에는 막 약간 편하게 입고 가끔 저렇게 약간 귀여운... 저거 장난 아니야, 저거? 아! SNS 보니까 택배값 안 하는 날은 보통 연기를 하더라고. 본업으로 연기를. 아, 연기가 본업이야? 아. 놀랍게도 퀴즈 연기 쪽을 많이 하고 있거든. 아. 준비한 연기 있어, 그럼? 가장 최근에 한 거는 나는 우주 최강의 히어로 레인보우 디나다! 이거를 한번 최근... 저 방금 되게 박력 터졌었어. 더 박력 있는 모습 보여드려도 돼요? 더? 굳이? 니! 네, 누군지 아니? 누구신데요? 네, 돈 받으러 와서 그까지 알아야 되니? 아, 저 뭐예요?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? 나 하얼빈의 장재리야! 이거 아까 그런 게 아니야? 김하나! 장재리야! 최근에 너 공개 구원하는 걸 봤거든? 진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맞아? 네! 근데 왜... 왜... 사실 저는 평소에는 생각보다 조용해서 사귀는 남자친구들이 다 저한테 너 오늘 기분 안 좋아? 그래? 왜 말이 없어? 이렇게 할 정도로 분명히 정신나고 있습니다. 이상형이 뭔데? 이상형은 키 크고 무쌍인 업다운 기분을 받아줄 줄 아는 또라이. 유튜브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. 이런 사람 나는 유튜버 자격이 없는 것 같아. 내가 뭐라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? 난 괜찮아. 나만 알고 있긴 아쉬운 나만의 매력 포인트는 어깨 뼈? 어깨도 아니고 어깨 뼈야? 딱 여기서 끊어야 돼요. 딱 여기 이만 예쁘다. 여기는? 아니 거기는 살을 좀 더 빼야 돼요. 솔직히 애들이 더 자신 있게 다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스타일링을 받아보고 싶은. 스타일링 고민이? 나이 더 먹기 전에 새로운 룩 도전해보고 싶고 찰떡 스타일링을 몰라요. 찾아주세요. 근데 지금 나는
찰떡 스타일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홉수가 된 우리도 후반이잖아 어쨌든 다른 스타일을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? 자신있게 스타일링을 하되 장점을 약간 부각시켜주는 맞아요 보통 쇼핑할 때 어떤 식으로 쇼핑해? 직진 배송으로 오는 거부터 눌러봐요 급발진 쇼핑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 직진 배송 딱 이거 눌러서 빨리 오는 애들 위주로 네. 보는 거야 아침에 바로 와 있으니까 엄청 힙한 스타일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런 거? 이런 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 어깨 어깨! 입은 거 한 어깨 하시네 아니 너한텐 안 되지 쌤이랑 쇼핑하니까 다 성공할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은 진짜 실패 없이 쇼핑할 수 있게 도와줄게 나 하얼빈의 장제리야! 아니 이거 포장을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해서 보내줬어? 택배 가는 스킬이 부족한 건가? 이거 어떻게 까? 그거 그렇게 듣는 거 아닌데 아 나 지금 이제 환청까지 들리는 거 같아 안 들리네 네! 그거 그렇게 뜯는 거 아니에요! 딱 그래서 한 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야 잘하긴 한다 잘하긴 해 저도 빨리 쇼핑해서 지갑 다 털려버리고 싶어요 너가 20대 후반인데 아직 어울리는 스타일이 못 찾았다 그랬잖아 네. 그래서 나도 엄청 다양하게 스타일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 정말요? 너무 감동이에요 저를 위해서요? 얼마 동안 생각하셨어요? 어제 하루 하루를 쓰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냥 볼까? 네 너가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지 몰라서 러블리하면서 청순한 옷을 두 개를 가져와 봤거든? 제가 하지 부종이 있어가지고 치마를 길게 입어야 돼요 이런 거 어때? 이런 거? 얘는 뭔가 핏하면서 그런 느낌 예쁠 것 같아 이거 뭔가 힙하면서도 러블리한 진짜 아이돌룩 같은 거 이거 있어 이거 아니 이건 엄청 잘 어울릴 것 같거든? 응. 뭔가 어깨 라인도 예쁘고 페스티벌 룩 페스티벌 아까 대봤을 때 예뻤던 게 하늘색보다 이게 조금 더 잘 어울렸던 것 같거든? 오 큐티 큐티한 느낌 나는 큐티 걸이 될 거야 I'm 큐티 입고 와 아 벌써 고르신 거예요? 입고 와 입고 가요?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갔다 올게요 고! 고! Let's go party tonight! 예! Yeah. 지연아, 다 입었으면 들어와! 어떡해! 이거 맞아? 아니, 아니 청순하게... 저 오늘 한 마리에 맥주 같지 않아요? 아, 이러면 결혼 못하는데, 그죠? 라란따라라라라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시스루 소재라서 이런 시폰 소재라서 되게 시원해 보이잖아 커프 이런 게 대놓고 나 귀엽지 이러는 것보다 나 좀 막 귀여운가? 이런 느낌? 레몬 컬러 백을 살짝 이렇게 네 단정하게 한번 들어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러고 있어 제발 머리에도 리본 포인트를 줘가지고 약간 요런 게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단정하게 이렇게 등장을 하면 뭐지? 약간 저 여자 뭐지? 안녕하세요 영상이랑 다르잖아? 이런 느낌? 영상이 어땠어요? 지금 조용해 너무 예뻐 지금 정말요? 훨씬 더 예쁘세요 주신 만큼 생각도 잘 어울려서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는 날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옷 입어보세요 빨갛다 지연아 빨리 들어와 짠! 저 사진 찍어주세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야 미쳤다 너무 예쁘다 가만히 있을래? 가만히 있어줄 수 있어? 지금 입은 이 룩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뭐야? 바로 바지를 여기 안에 넣은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 내가 의상 포인트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네. 전체적으로 약간 빈티지하면서도 힙한 느낌인데 톤 다운된 민트 컬러 나시에다가 시스루 나시를 이렇게 입어봤고 상의를 좀 핏하게 입었으니까 하의를 와이드하게 캐주얼하게 입었어 이 니트 모자 빈티지하면서 귀여운 느낌? 여기다가 가방을 하나 메볼까? 그레이톤 약간 실버 가방으로 시원한 느낌을 줘봤거든? 저 오늘 약간 입착장이 제가 원하는 멋쟁이 언니 룩이에요 지금 너가 입고 온 것처럼 너무 찰떡이고 이대로 입고 나가도 될 것 같아 나가 나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지연아 빨리 나와봐 네
어머. 너 어깨 라인이 예쁘다고 했었잖아. 그래서 그거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약간 이런 튜브탑을 입어봤거든? 정말 예쁘다. 아니야? 아, 크게 못 움직여서 아쉬워요, 근데. 저를 좀 얌전하게 맞는 옷인 것 같아서. 이 예쁜 어깨 라인에 조금 더 집중될 수 있게 여기에 뭘 하나 포인트를 주자. 목걸이를 약간 진짜 포인트 느낌으로 이렇게. 너무 예뻐! 괜찮아요? 응. 이러고 클럽 가면 저 완전 이거 진짜 말만 안 하면 너무 예쁜데. 뭐야? 구독, 좋아요. 엄청 빈티지하게 워싱이 들어간 이런 데님 튜브탑 원피스를 입었는데 지한이한테 지금 찰떡이야. 웨스턴 스타일에 엄청 유니크한 벨트를 한번 매치를 해봤고 부츠까지 이렇게 딱 신어봤어. 이 타투 스티커 어때? 저 타투하고 싶어요. 아 진짜? 네. 그래서 약간 타투 스타킹도 입혔잖아. 저 오늘 타투 걸이에요. 아 타투 걸. 유튜브. 타투 걸. 세임. 계속 피나는 것 같아요. 여기다 가방을 하나 더 매주자. 빈티지한 느낌으로 다 딱 매주면. 이렇게? 야 너무 예쁘잖아. 진짜요? 100만 팔로워 셀럽 같아. 페스티벌은 안 가봤어도 클럽은 가보지 않았어? 딱 한 번 가봤어요, 사실. 이 스무 살 때. 근데 저 진짜 최악인 거 말씀드릴까요? 그때 코아잠이 뽑았어요. 춤 안 추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었거든요. 왜, 왜 거기서 춤 안 췄어? 기가 빨려서. 기가 빨려서. 어떤 클럽을 간 거야? 그냥 나이트. 지아나 그럼 오늘 룩 세 가지 입어봤잖아. 그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? 제가 올해 목표가 안 하던 걸 해보자. 안 입던 옷을 입고 안 가던 페스티벌을 가면 좋지 않을까. 저는 완전 이 세 번째 거. 마음에 든다니까 다행이고 이따가 강의 평가 꼭 잘해줘야 돼, 그러면. 그냥 다 해줄 순 없으니까 애교 같은 거 해주시면 생각은 해볼게요. 아니, 근데 안 해줘도 될 것 같아. 예를 들어 이런 거. 아니, 애교! 아니야. 가. 그냥 가. 다 수고했어. 끝났어요? 끝난 거예요? 수고했어. 잘 가. 집 데려다 드릴까요? 좋았어요. 두 번째 룩은 평상시에도 시도해보고 싶다. 좀 레이어드해서 앞으로도 입고 다니면은 좀 센스 있다는 소리 많이 듣겠다. 세 번째 룩은 제 스타일이기도 하면서 약간 제가 원하던 그 추부미 멋쟁이 댄스 머니. 10점 만점에 9.9점. 0.1점은 자꾸 집에 가라고 하죠. 서운해서. 근데 괜찮아요, 안 가니까. 저는 재수강이 의향이 있는데 송이쌤이 안 나오실 것 같아요. 이제 교수님들이 가끔씩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렇게 되지 않을까. 송이쌤이 저를 되게 진절머리나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끝난 게 것 같은데. 저는 아이 성향을 괴롭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얘들아 오늘 지안이랑 한 쌤 강의 어땠어? 오늘 지안이가 입은 이 착장들 선물해주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거든? 아래 고정 댓글 꼭 확인하고 구독,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말고 다음 강의도 꼭 수강해줘야 돼. 그럼 안녕!